여러 가지에서 우리가 평화, 협력, 분위기를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이제 가장 대표적이었던 게 바로 4.27 남북정상회담이었고요. 남북정상회담에서 여러 가지 논의들이 기대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정상회담 판문점 선언 발표문을 보면 이제 남북관계 개선부터 시작을 합니다. 남북관계 개선과 그다음에 한반도에서의 긴장 완화, 그다음에 항구적 평화 체제 구축, 이 순서로 가고 있는 지점들이 아주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남북관계 개선이 없으면 한반도의 긴장 완화가 되게 어렵고, 한반도에서 긴장 완화되기 어려우면 되지 않는다면 항구적 평화 체제는 구축이 어렵다라는 논리로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역시 출발은 남북관계 개선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올해 지속적으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두 가지 컨셉에서 남북관계 대북정책이 이루어졌던 것 같습니다. 하나가 바로 평화 우선이라는 컨셉이고요. 두 번째가 우리 주도, 한국 주도였다라는 걸로 판단을 합니다. 2017년에 신베를린 선언부터 작년 세 차례의 정상회담까지 이 두 가지 원칙이 상당히 일관적으로 지속됐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3월 1일 날 신한반도 체제를 이야기를 하면서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는 갑자기 튀어나온 이야기가 아니라 2017년 신베를린 선언부터 세 차례 정상회담을 거치면서 그게 집약된 걸로 나온 어떤 용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신한반도 체제가 분권형 대북정책과 어떤 식으로 연결될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을 좀 해봤는데요. 신한반도 체제의 목표를 여러 가지를 두고 있습니다만은 가장 대표적인 목표가 바로 평화협력 공동체, 경제협력 공동체입니다. 이러한 평화협력 공동체와 경제협력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과 좀 다른 새로운 창의적인 방식의 교류협력 방식, 대북정책이 필요하다라는 논리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기존의 정책이 잘했나 못했나에 대한 평가가 있어야 되는데, 기존 대북정책의 주요 특징은 중앙집권적 대북정책이었다. 그러니까 중앙정부가 많이 이끌어갔던, 그러다 보니까 중앙정부 간의 관계가 안 좋아질 경우에는 지방정부도 올스톱되는 상황이 생겼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거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들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마침 대통령께서 신한반도 체제에서 이야기했던 국민이 함께하는, 남북이 함께하는 이 두 가지 어떤 키워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한반도 체제는 결국에는 국민의 지지를 받아야 되고 남북이 함께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중요한 어떤 컨셉이 지금 분권형 대북정책과 연결될 수 있는 지점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러면 분권형 대북정책이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기존의 대북정책의 특징 중에 하나가 중앙 집권적 대북 정책이다라는 거죠. 이 분권형이라는 단어는 제가 어떤 뭐 이 일반화된 고유명사가 아니라 뭔가 새로운 대북 정책을 고민을 해야 되는데, 마침 여러 가지 지방 분권 시대라는 점도 있고 중앙이 주도한다는 개념에서 중앙 집권적과 상대적인 개념으로 분권형이라는 단어를 좀 만들어 봤고, 이 분권형 대북정책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중앙집권적 대북정책이 어떤 한계가 있었는지 이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남북관계 특수성, 시급성으로 인해서 대부분의 대북정책과 남북교류, 남북관계에는 중앙정부가 헌법에도 규정이 되어 있고 중앙정부가 주도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중앙정부가 지도하는 것은 중앙정부 관계가 좋았을 때는 당연히 지속이 되는데, 그렇지 못했을 경우에 좀 끊기는 경우가 좀 생겼습니다. 이건 남북관계뿐만이 아니라 국제관계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 중앙정부 간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민간 그리고 그 1.5 트랙 2의 관계가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설령 중앙정부 간에 외교적인 문제가 발생을 하더라도 그 국가의 전체적인 관계에는 크게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게 사실 중일 관계를 보면 많이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기초가 탄탄한 의미죠. 그래서 저는 이제 대북정책도 이런 관점에서 지방정부가 뭔가 좀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32페이지를 보시면, 근데 이제 문제는 지금까지 최근 10여 년간은 지자체 그리고 비국가 행위체, 그러니까 중앙정부가 아닌 행위체들, 지방정부, 민간, 사회단체에서 교류협력을 할 수 있고 능력도 갖추고 있고 과거의 경험도 있는데, 법이나 제도적으로
또 남북관계의 어떤 그 특수성으로 인해서 좀 제한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남북관계가 과거와 다른 10년 전과 다른 최근 10년간의 상황과 다른 상황으로 바뀌었다라는 상황적 변화가 있고, 그 다음에 법 제도도 지금 현재 국회에서 논의 과정을 보면 지자체라든가 중앙정부가 아닌 비국가행위체의 남북교류협력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길들이 열리고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제 분권형 대북정책이 시작될 수 있는 조건이 마련됐다라고 보는 겁니다. 33쪽을 보시면 이미 대통령께서 지방정부의 자율성이 보장되는 어떤 지방분권공화국 시대라는 표현들을 여러 번 했습니다. 그리고 통일부에서도 2017년에 대통령에 대한 업무보고에서 국민의 의견을 반영한 공론화를 통해서 대북정책 결정 추진 과정에 지자체와 민간 참여를 제도화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통일부에서 지금 거버넌스를 만들어서 그 지자체 남북교류협력 정책협의회하고 지자체 남북교류협력 실무협의회 같은 걸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고요. 제가 분권형 대북정책을 이야기하면서 목표를 제가 제시를 했는데, 이거는 목표가 너무 많기는 하지만 상당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제시를 했는데,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추진 방향입니다. 이런 목표들은 당연히 저희가 설정할 수 있는데 분권형 대북정책의 가장 중요한 점이 뭘까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이야기가 나왔을 때 중앙정부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과연 통일부는, 중앙정부는, 통일부를 포함한 중앙정부는 본인들의 권한이라든가 권인들의 역할이 줄어드는 게 아닌가라는 걱정을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분권의 핵심은 여러 분권 경험들을 보면 인사 문제와 예산 문제가 상당히 큰 축을 차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인사 문제와 예산 문제를 제대로 활용만 한다면 중앙정부 역할이 전체적으로 줄어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중요한 역할을 중앙정부가 할 수 있다라는 측면인 거고, 그렇다면 지방정부는 자율성 측면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을 획득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측면을 우리가 감안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중앙정부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인사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면, 추진 방향과 관련돼서 지금 경기도와 그다음에 그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통일부에서 그 지금 그 과장급의 그 직원을 파견을 해서 그 경기도와 강원도 같은 지역에서 남북교류 협력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는데요. 저는 제가 발제문에서 제시를 한 거는 뭐였냐면, 지금 외교부가 지방자치단체랑 하고 있는 제도가 있는데 바로 국제관계 자문대사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2년이라는 임기 동안 그 해당 지역의 그 상황을 잘 모를 수 있는 상황에서 직접 그 실무 업무 담당을 하는 것도 좋지만, 오히려 그보다는 통일부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어떤 그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는 어떤 직을 신설을 해서 통일부의 역할, 중앙정부의 입장 충분히 소통할 수 있고, 지방정부의 애로사항을 전달할 수 있는 통로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좀 생각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예산 관련돼서는 모든 예산과 지금 남북협력기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지방정부에서도 지금 각각 기금들을 다 마련을 해놓고 있습니다. 광역 17개 지방정부는 다 마련을 하고 있는데요. 이 기금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통일부가 아주 규제라는 형태로 보이는 측면보다는 오히려 심사를 명확하게 한 이후에 평가 측면에서 좀 강조를 한다면, 평가를 한 다음에 다음 연도 사업에 뭐 좀 인센티브를 주는 방향으로 이렇게 평가 시스템을 좀 보완한다면 오히려 예산 부분에서도 중앙정부의 또 권한이 여전히 유지되면서 오히려 더 중요해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법률 개정은 현재 두 가지 측면에서 진행이 돼야 될 것 같은데요. 하나는 국회에서 지금 그 지자체를 교류협력 주체로 하는 법안들이 여러 개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통일부 내규를 개정을 하면 지자체를 대북사업 지원사업에 대북지원사업 주체로 인정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1세션에서 나왔지만 국제사회 대북제재가 있는 상황에서 지방정부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이제 표현들을 많이 하십니다. 물론
그런 이유 때문에 통일부에서 아마 사업 승인을 보류하거나 유보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그 부분들도 현 상황에서 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을 한다면 오히려 지방정부에서 좀 이렇게 이 자율적인 영역을 발굴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35페이지에 제가 몇 가지 예를 좀 드러놨는데요. 가장 중요한 거는 아까도 나왔던 인도적 지원 부분 사업은 지금도 제재와 상관없이 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 나와 계신 어떤 광역 지자체에서 실제로 인도적 지원 사업을 계속 해왔고 그 다음에 앞으로도 그런 사업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좀 이 부분을 좀 챙겨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제가 미래지향적 남북관계와 지자체의 역할과 관련돼서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37쪽인데요. 제가 이제 이 보고서를 작년에 8월에 쓰면서 지자체 우리 연구원에 있는 자료, 그 다음에 각 지방정부에 있는 자료들을 좀 도움을 받아서 좀 자체적으로 분석을 해봤습니다. 오늘 여기 표를 넣지는 않았지만 여러 가지 이제 평가 항목을 가지고 평가를 해본 게 뭐였냐면 기존 사업과 중복성이 있느냐 없느냐 라는 걸 평가를 좀 해봤고요. 개별적으로. 그 다음에 이게 북한에서 수용할 수 있느냐의 여부들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북한 입장에서 이걸 좋아할까 싫어할까. 제가 이게 표를 넣지 못한 이유는 제가 개인적인 어떤 주관적인 판단이기 때문에 못 넣고요. 그 다음에 실현 가능한가. 이게 단기적으로 실현 가능한가, 중장기적으로 실현 가능한가를 여러 가지로 좀 제가 한 200여 개의 사업을 평가를 좀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제 개인적인 평가는 여러 가지 그 구상들은 좋은데 실현 가능성에서 상당히 좀 미흡하다라는 평가를 좀 했고요. 두 번째가 북한이 받아들일 수 있느냐에 대해서도 조금 논란이 제 개인적으로는 좀 어렵겠다. 그래서 제가 그 지금 37쪽에 사실은 오늘 발표의 핵심입니다. 지속가능한 남북교류협력의 성공 추진을 위해서 지자체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게 뭐냐. 이거는 지자체뿐만이 아니라 중앙정부에서도 해당이 되는 사업인데요. 지속가능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정부의 지자체장의 욕심, 지자체장의 어떤 정치적인 이유로 인해서 만들어졌다가 없어지는 사업이 아니라 그 해당 지자체의 수요가 있고 해당 지자체에 특화된 사업이라고 한다면 지자체형의 교체와 상관없이 가능할 것이다 라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실현 가능한 사업이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실현 가능하려면 여러 가지 조건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려면 지금 현재 제재 국면이라는 것도 고려해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북한이 수용 가능하냐입니다. 기본적으로 북한이 수용 가능할 걸로 생각하고 우리가 사업을 발굴을 하는데 지금 현재 이거를 판단하려면 북한이 원하는 게 뭔지를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광역 지자체는 그나마 좀 괜찮은 편입니다. 왜냐하면 해당 산하에 우리 저기 오늘 오신 연구원장님들이 계시는 연구원이 있습니다. 그 정책도 지원할 수 있는 곳이 있는데 기초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북한에 대한 정보도 기본적으로 부족하다는 게 가장 큰 불만이고요. 그 다음에 광역 정부하고 지자체하고의 협조 관계, 정보 공유라든가 잘 안 되고 있고 또 더더군다나 중앙정부에서 중요한 정보라든가 데이터베이스라든가 이 부분들 지원이 잘 안 되는 불만들을 상당히 많이 가지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북한이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려면 북한을 잘 알아야 되고 북한에는 정보, DB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바로 분권형 대북정책이라는 틀 안에서 보면 통일부가 그 역할을 해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통일부라든가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싱크탱크들도 이 역할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특히 이제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북한의 상황을 알려면 북한을 가야 되고 북한 인사들을 만나야 되고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그 부분이 빠져 있습니다. 우리 지금 현 상황에서. 그래서 이 역할을 지자체가 승인을 요청을 하면 또 이 통일부가 승인을 하지 않아 주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북한 상황을 알기 위해서는 남북 간의 어떤 인적 교류라든가 지자체 간의 교류협력, 만남이 주선이 돼야 되는데 그 역할은 아무래도 중앙정부 차원에서 노력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통일경제특구 관련돼서 좀 잠깐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통일경제특구 관련돼서 5월 달에 국회에서 공청회가 예정이 돼 있다고 제가 알고 있고요. 이 통일경제특구는 지금 이 순간 제재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순간에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시지만 실제로 지자체에서는 아주 관심 사업이고 그 다음에 해당 지자체에서 아주 역점 사업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통일경제특구라는 용어도 평화라는 단어를 집어 평화경제특구라는 걸 넣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이미 외통위에서 이야기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이 통일경제특구는
지금 당장 시행하자는 게 아니고요. 오히려 지금 이 순간이 통일의 특구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좀 종합적으로 검토할 시기가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련된 내용은 이제 표나 이런 걸 정리를 좀 했는데 참고를 좀 하시면 될 것 같은데, 문제는 40쪽에 보시면 이제 몇 가지 추진 원칙과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대부분 동의하실 내용들이기 때문에 제가 뭐 굳이 자세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통일의 특구 이야기를 할 때 기존의 개성공단과 어떻게 역할을 분담할 것이냐가 중요합니다. 개성공단처럼 그 노동집약적 산업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북한에서 요구하는, 북한에서는 지금 첨단 산업이라든가 좀 스마트 시티라든가 조금 경제발전 단계를 두세 단계를 뛰어넘는 그런 요구들을 많이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통일의 특구를 만들었을 때 어떤 방식으로 갈 건지에 대한 논의가 좀 진지하게 돼야 되고요. 그 지역별 특성화입니다. 지역별 특성화는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과연 지금 통일의 특구의 내용들을 보면 지역별 특성화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100% 저는 동의하기가 쉽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고려해야 될 것은 뭐냐면 나중에도 이제 제 마지막 부분에도 나오는 내용이지만 사실 특구 추진 과정에서 해당 지역 주민의 이해와 해당 지역 주민의 어떤 그 의견들이 아주 많이 반영될 필요가 있습니다. 좀 정부 정책, 중앙 정부의 정책이 추진됐을 때 그게 지역에 미치는 영향들에 대한 검토는 사실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통일경제특구가 만들어졌다고 상정을 했을 때 통일경제특구가 정부에서 예상하는 것보다 좀 어떤 실적이나 이 부분을 미흡했을 때 그 해당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그 특구와 관련된 사업에 모든 걸 다 올인하게 되는 상황들이 생깁니다. 지금 강원도에서도 비슷한 상황들이 발생을 하고 있죠. 그래서 지역에 미치는 영향까지도 같이 고려하고 해당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받는 작업들은 반드시 필요하겠다. 그래서 지금 공청회 추진하고 있는 거에도 저는 적극적으로 좀 참여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속가능한 개발입니다. 제가 1분 정도 남았으니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약탈적인 방식으로 북한을 개발을 한다거나 이런 사업 방식은 지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을 보존을 한다는 컨셉도 중요하지만 지속가능한 관점에서 중장기적인 방식의 접근이 필요한데, 과연 우리가 지금 남북 간의 협력 사업을 고민할 때 그게 고려되고 있는가? 이걸 하려면 북한과의 협의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요구하는 거, 그리고 우리가 다른 경험들을 통해서 북한에 이야기 될 수 있는 거, 이거는 협의의 과정이 필요한데 과연 지금 통일의 특구가 북한과 협의를 통해서 할 수가 있느냐, 쉽게 답을 내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마지막으로 역시 북한 수요가 중요하다라는 거죠. 과연 북한의 입장에서 봤을 때 어느 지역에 특구라는 게 생기면 만족할 수 있고 이득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할 것인가를 한번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에는 윈윈이라는 관점인데요. 제가 이제 마지막 말씀 하나만 드리면, 우리가 지자체에서 지금 교류협력 사업을 엄청나게 많은 프로그램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 인사들을 초청하는 작업들을 많이 하고 있죠. 근데 기본적으로 북한은 와서 소위 말하는 얼굴마담을 하는 상황들, 그냥 자리 메꾸는 사업은 거부합니다. 앞으로 거부할 거고 앞으로 더 거부하는 상황이 많이 발생할 거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어떤 사업을 추진하면, 그래서 제주도다 그러면 제주도 포럼에 참석을 지금 요청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북한 인사가 참여했을 때 북한에 얻는 이익이 뭐다라는 것을 정확히 알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업을 중심으로 시작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나치게 북한을 의식할 필요는 없지만 이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북한이 필요로 하는 것을 좀 이렇게 우리가 제안을 하는 게 훨씬 더 실현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그게 지속 가능성이 크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일단 말씀드리고 토론 후에 또 다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시간 잘 지켜줘서 고맙습니다. 아마 얼마 후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그 광역시도에서 평양시청, 평양은 인민위원회죠. 평양시 인민위원회 직접 전화해서 지역의 사업을 또 지역의 이익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논의할 수 있는 뭐 그런 시기도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중요한 것은 그런 과정까지 가기까지 어떤 채널을 통해서 이런 일들을 해나갈 것인가, 그게 지금은 굉장히 중요한 숙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그 토론을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황진 서울연구원장님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서울연구원 서황진입니다. 신종호 박사님 발표를 잘 들었고요. 그 발표와 관련해서 아주 간단한 코멘트를 한 두 가지만 하고 또 서울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남북교류 협력 방안에 대해서 소개를 할까 합니다. 모두의 신 박사님께서 신한반도 체제와 분권형 대북 정책이라고 하는 것의 연관성, 어떤 관계가 있고 어떤 의미가 있는지 잘 설명을 해 주신 것 같은데요. 제가 조금만 보태본다면 첫 번째로는 신한반도 체제를 형성해 나가는 데 있어서 주체를 좀 다원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기본적으로 굉장히 어렵고 민감한 남북협력 또 평화체계 구축이라고 하는 이 과정에서 중앙정부의 매우 전략적이고 또 질서 있는 접근이라는 것은 아주 필수적이고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편으로 그런 노력과 함께 지방정부나 또 시민, 국민적 차원에서의 참여와 협력, 경험 이런 것들을 만들어 나가는 주체의 다원화라는 게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이유는 첫 번째로는 광범위한 지지와 협력, 공감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그런 참여와 경험 속에서 그런 것들이 구축된다는 점에서 그것이 필요하다는 점이 하나고요. 또 하나는 아주 현실적으로 실질적인 협력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물적 기반에 있어서 지방정부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준비되어 있는 물적 자원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중앙정부와 역할 분담하는 것들이 또 아주 현실적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두 가지 필요를 제대로 충족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구체화되지 못하고 잘 발현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분권역 대북정책 또는 남북협력 노력이라고 하는 것이 좀 더 구체화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측면이고요. 또 하나를 든다면 뭐 장기적인 문제이긴 합니다만은 신한반도 체제를 우리가 형성한다고 했을 때 아주 장기적인 관점에서 형성한다고 했을 때 그 주요 구성 주체로서 지방정부의 어떤 위상 또 역할 이런 것은 무엇인가라는 부분을 지금부터 고민하고 또 뭔가 우리 어떤 컨센서스를 형성해 나가는 그런 과정으로서 역할들 또 의미들을 좀 논의하는 것 이런 것들이 또 한편으로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두 번째로 그 내용 중에서 제4장에서 지자체 남북 교류 협력의 어떤 성공적 추진 방향에서 신 박사님께서 현재 과거에서부터 최근까지 진행되어 온 지방 정부들의 남북 교류 협력에 대한 평가 분석을 통해서 몇 가지 개선할 또는 극복해야 될 과제들을 제시해 주는데 전반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런 노력들이 지방 정부 차원에서 또 지방 정부 간의 어떤 논의를 통해서 공감대가 마련되고 또 원칙으로서 적용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한 가지를 더 추가를 한다면 이제는 어떤 대북 지원, 대북 협력이라는 것만으로서 충분하지 않고 지방정부 지역 그다음에 그 지역 시민의 이익은 어떻게 나타날 수 있는 거냐, 그 효과나 혜택이라는 것이 지역에는 또 어떻게 나타날 수 있느냐라는 부분들을 좀 더 과학적이고 정확하게 분석하고 그런 내용들을 적극적으로 마련하면서 이런 정책들을 추진할 때 이 지방정부의 남북교류협력의 지속 가능성이나 또 공감대 이런 것들이 훨씬 더 강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런 원칙들도 또 하나 추가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서울시 차원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남북교류 협력 방안은 가장 대표적으로는 2016년에 공동이익, 협력 분담, 참여 지지 이렇게 세 가지 기본 원칙을 세우고 여기에 근거해서 지속 가능한 도시 교류를 비전으로 하는 서울 평양 포괄적 도시 협력 방안 3대 분야 10대 사업을 서울시가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이 서울시가 준비하고 추진하고자 하는 가장 기본적인 지방 정부 차원의 서울시 차원의 남북 교류 협력 방안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3대 분야는 도시 인프라 협력, 그다음에 경제 협력, 시민 교류 이렇게 돼 있고 이것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10가지 정책 방안들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 토론문 마지막 페이지에 표로 나와 있는데요. 10대 과제를 보면은 뭐 자세하게 설명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대표적으로 대동강 수질 개선과 평양 상하수도 개량,
또 신재생에너지 분야 협력, 또 역사, 문화, 체육, 학술, 교류 이런 분야를 중심으로 해서 10가지 구체적인 교류 협력 방안들을 구성했고 구체적인 제안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서울시가 추진하고자 하는 남북교류 협력 방안을 이 서울 평양의 어떤 교류 협력 사업하고 또 어떤 제도적인 기반을 구축하는 사업 이렇게 좀 구별해서 설명해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교류 협력 사업은 앞에 말씀드린 이런 10대 사업을 중심으로 하는데 현실적으로 고려할 때 우선 과제하고 중장기 과제를 잘 구분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제사회의 어떤 대북제재라고 하는 틀이 있고 또 남북협력의 어떤 출발 단계에서 아주 조심스럽게 가고 있는 상황으로 고려해 볼 때 인도주의 지원이라든지 또는 사회문화교류, 부분적인 공공인프라 건설과 같은 그런 분야들 먼저 대북제재 틀 내에서 할 수 있는 우선 과제들을 설정하고 단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통일 기반 사업과 관련해서는 꼭 서울시만의 문제는 아닙니다만은 특히 지자체가 이 남북교류 협력 추진에 있어서 법적 주체로서 분명하게 자리매김되는 부분을 꼭 해결을 해야 될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2009년에 남북교류 협력 자체를 제어하기 위해서 정부가 지방정부를 교류 협력의 주체에서 배제했던 법이 이렇게 그때 개정이 된 바가 있었는데 이런 체제를 아직까지도 계속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좀 시대착오적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한 법제도적인 기반을 분명하게 좀 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다자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서 앞에서 신 박사님께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기존 지방정부의 남북교류협력 사업들에 대해서 분석하면서 과제로서 제시했던 부분들 이런 것들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또 민간단체들까지 함께하는 교류협력 체계를 구축해서 거기서 충분하게 논의하고 역할 분담을 질서 있게 해서 진행하는 것들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하게 좀 고려하고 준비하고 있는 교류 협력과 관련된 분야는 비단 서울시만의 과제라고 할 수는 없는 큰 사업입니다만은 2032년 서울 평양 공동 올림픽을 추진하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서울 평양 공동 올림픽은 우리 남북 간의 사회문화적인 어떤 공동체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나 또 실질적인 경제적 협력 공동체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대한 계기로 작동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국가적 차원에서 준비나 공감을 모아나가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주체도시 추진 주체도시로서 개최지 선정 과정 작업부터 이것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기여하고 협력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논의 중에서 많이 거론됐던 그 대북 인도적 지원과 관련돼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박원순 시장은 남북 평화체제 구축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산을 넘는 것이 아니라 산맥을 넘는 일이다 라고 이야기도 했고 또 정세현 전 장관님께서는 정부의 힘만이 아니라 국민적 지지나 지혜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남북 문제라고 하는 특히 분단체제의 어떤 강고함 속에서 이념적 정서적 갭이 너무나 아직도 강고하고 거기에다가 이제는 세대적인 어떤 인식의 갭까지 있는 우리의 현실 속에서 이런 어떤 원칙과 접근은 늘 옳고 항상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다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 국민적 지지나 지혜라는 게 어떻게 만들어질 거냐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결국은 국민들이 참여하고 경험하고 또 주체적으로 실천할 때 형성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지방정부 또 민간단체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경험하고 역할을 할 수 있는 장들을 적극적으로 열어나가는 것이 중앙정부의 전략적이고 질서 있는 접근과 결코 대립되는 것이 아니고 함께 나가야 될 꼭 필요한 하나의 어떤 축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데 그중에서도 특히 대북 제재 국면에서 여러 가지 현실적 한계
또 최근에 어떤 북미 간에 굉장히 어떤 미미하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이런 상태 속에서 인도주의적 협력이라고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우리가 그런 상황들을 뭔가 경직되지 않게 만들어 나가는, 그리고 지방정부나 민간단체가 그런 역할들을 주도적으로 해나갈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볼 만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 과정에서 지방정부나 민간을 어떤 축으로 해서 중앙정부가 이것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고 지원해주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이한주 경기연구원 원장님께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네. 그냥 말씀하시면 됩니다. 네. 예. 좋은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생각해 보면 오늘 기획 의도는 최근 들어서 남북관계를 바라볼 때의 문제점이 좀 반영돼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곳에서 여러 얘기가 나오고 또 전체적으로 어떻게 이해해야 되나 하는 관점이 또 필요한 때고, 더군다나 지자체에서 수없이 많이 나오고 있는 이런 것들이 어떻게 더 정리돼야 될까, 최소한 광역 차원에서 무슨 정리를 한번 해보자 이런 의도가 좀 있었던 거고요. 또 내부적으로 거버넌스 체계를 어떻게 구축해야 되면 좋겠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방향이라도 잡아보고 싶은 그런 의도였다라고 생각하고요. 굉장히 좋게 생각합니다. 정부가 취하는 방향이라든가 서울시가 취하는 방향하고 경기도는 상당히 다릅니다. 경기도는 이게 물리적인 공간 자체가 북쪽하고 딱 접촉되어 있는 데다가 공간만 그런 게 아니라 사람들도 다 실제로는 연결이 좀 되어 있습니다. 파주만 하더라도 파주에 율곡 관련된 분들이 많이 사시는데요. 후손들이. 그 바로 개울 건너면 꽃장 개성 아래쪽으로 이쪽 분들이 또 많이 사십니다. 조금 내려오다 보면 그 한강 이제 DMZ가 강에서 끝나고 그 밑으로는 이제 한강하구로 강 가운데로 지나가는 거잖아요. 물리적인 철책선이 없이. 그런데 조금 내려오다 보면 장단면이라고 하는 게 이제 그 북한 쪽에 툭 내려와 있는데 그게 사실은 남쪽 땅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훨씬 많은 게 이제 북쪽 부분들로 포함되어 있었고요. 또 조금 더 내려오다 보면 김포까지 가보면 김포에는 이 남쪽에 조강이라는 마을이 있는데요. 북쪽에도 똑같은 조강이라는 마을이 있습니다. 윗조강, 아랫조강 이렇게 불렀다네요. 그 다음에 조금 더 내려가서 이제 지금은 강화도가 인천이지만 예전에 경기도에 들어갔었다고 합니다. 여기에 보면 강화도 교동 쪽 사람들은 사실은 남쪽 출신보다 북쪽 출신이 더 많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경기도 입장에서의 말하자면 그 경계면, 그 다음에 남북평양역 이런 것들은 논리적인 측면이 아니라, 그 다음에 조금 더 커다랗게 봐서 남북화해협력 이 정도 차원이 아니라 당장에 있어서의 인적 물리적 그 분단에 따른 그 피해, 그 다음에 그에 따른 아픔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이런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 이쪽 분들은 우선 막 격정적으로 변하는 이런 특성들이 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더군다나 이제 그동안에 그 접경지대와 관련된 규제가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경기도가 이제 수정법 때문에, 수도권 정비계획법 때문에 나름대로 규제가 있었는데, 거기에 또 북쪽 지역은 접경지대와 관련된 규제가 있었고, 이것들이 헤어져서 불편한 사람들, 그 다음에 눈앞에 보면서도 또 어떻게 할 수 없는 사람들, 여기에 또 접경지대로 또 의한 불편, 수도권 정비계획성의 불편, 이런 것 때문에 이분들이 바라보는 것들은 어쩌면 너무 성급하다 싶을 정도로 굉장히 열정적이고 때로는 너무 이렇게 격정적인 그런 측면들이 있다는 걸 우선 좀 말씀드리고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발제자께서 말씀해 주신 분권형 그 남북관계에 대해서는 대체로 찬성을 합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남북 문제만 하더라도 서로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고, 또 그 관계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도 분권형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측면은 뭐 그 대부분 다 동의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분권형을 택해야 되는 측면에 있어서는 아까 발제자 말씀처럼 이게 남북관계의 외생적 측면에 따라서 한꺼번에 얼와나식으로 막 변하는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말하자면 남북관계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또 하나의 해징으로서
그 분권형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고속도로 하나가 뻥 뚫려 있는데 모두가 다 고속도로 방향으로 가자라고 해도 한번 막히면 아무도 못 가지만 그러나 산길도 있고 오솔길도 있고 물길도 있고 이렇다면 한 길이 막히면 다른 길도 남아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경기도를 얘기를 해보면 그동안 남북관계가 굉장히 경색돼 있을 동안에도 방역사업이라든가 그다음에 양돈사업이라든가 하는 사업들을 그동안 사실은 꾸준히 해왔습니다. 안 보이게 안 보이게. 경기도가 이번에 북한 사람들하고 교류협력을 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이제 좀 깜짝 놀랐던 거는 북측 사람들이 경기도에 대한 신뢰가 굉장히 깊었다는 거를 새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거는 다른 것보다도 아주 어려울 때에도 꾸준히 남북관계를 지속해왔다라고 하는 점들이 크게 이제 서로 정서적인 교류관계가 있었다라는 측면으로 이제 생각할 수 있을 거고요. 그런 측면에서 더욱더 길을 하나만 가지 않고 여러 개를 갖는 게 한 길이 막혔을 때 돌아가는 우회로를 만들 수 있는 좋은 그런 걸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발표자가 실현 가능성이라는 측면을 얘기를 하시면서 이제 고민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말씀하셨는데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할 수 있는 고민에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 실현 가능성을 생각할 때 지금까지는 적어도 지나치게 상황 의존적인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어쩔 수 없는 측면들이 좀 있었다라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발제자가 또 말씀하신 것 중에는 통일경제특구가 이제 지금까지 나온 게 한 특구 이름으로 나온 게 한 열몇 개 정도 될 거로 굉장히 많습니다. 뭐 제출되고 제한되고 했다가 있다가 없어지고 한 것들이 굉장히 많고 지금 뭐 지적하신 대로 여섯 개 정도가 이제 제한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내용들이 이제 많이 중복되고 중복된 내용들이 서로 겹치기도 하고 이렇지만 이런 것들은 생각해 보자면 그 공통되는데 이유가 좀 있습니다. 사실은 그냥 있는 건 아니고요. 이제 정부 차원의 이야기를 가지고 자꾸 중복이 되었던 것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지역에서 뭘 어떻게 하자 하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분권이라든가 그다음에 분권형이라든가 하는 것을 얘기할 때 사회복지에서는 보충성이라는 얘기들을 조금 많이 합니다. 우선 필요한 것들을 가장 기본적인 단위에서 필요한 것들을 하고 그런 것들이 부족할 경우에 조금 윗단계에서 또 하고 쭉 모아서 그런 것들이 더 필요하겠든 더 위에서 하자 이제 이런 얘기들인데 저는 기왕에 분권형 남북관계를 얘기했을 때는 그런 보충성 원리를 좀 정부에서 생각할 필요가 있을 거다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정부에서 아주 커다란 방향 이런 것들에서 방향을 지시하고 작은 교류협력들 단위에서는 구체적으로 실천 단위에서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고 그것도 조금 큰 광역 단위에서 조금 더 필요한 것들을 채우고 이렇게 나간다면 지금 어쩌면 이제 다음 세션도 그렇고 이제 계속 우리가 논의해야 될 주제 중에 하나가 남북관계의 시스템을 어떻게 가져갈 거냐라고 하는 점들일 겁니다. 어떻게 보면 정부 내에서조차도 통일부 따르고 문체부 따르고 국토부 따르고 이렇게 서로 다른 입장과 목소리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지자체들 오죽 심하겠습니까? 더군다나 경기도처럼 맞닿아 있는 곳들은 정서적 특징이 굉장히 강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김포 사람들은 지금 뭐라고 얘기하느냐면요, 통일이 밥 먹여주냐 라고 얘기해놓고 밥 먹여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통일의 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과거부터 저쪽 조강과 이쪽 조강은 왔다 갔다 하면서 교역하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것처럼 지역 차원의 고민을 우선적으로 좀 넣을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경기도 관련해서 간단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경기도는 그동안에 이제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경기도의 경기 북부 그다음에 또 왼쪽으로 가면 서해안 한강하고 이런 데가 이제 접경 지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한강하고도 그렇습니다만은 김포 같은 지역도 그렇습니다만은 파주 연천 이쪽은 그동안에 경기도 전체를 생각해보면 개발 압력이 자꾸 북쪽으로 몰려가 있던 데입니다. 그래서 경기도 전체가 굉장히 넓은 지역이지만 이미 그 북쪽 지역은
저성장을 기반으로 해서 개발 압력이 몰려갖고 최근 들어서 이제 개발 속도가 경기 남부보다 조금 발전된 지역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은 그동안에 굉장히 많은 제한을 받았고 제약을 받았다 이런 생각들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또 그건 거꾸로 생각해보면 이쪽 지역이 말하자면 지금 그동안에도 개발에 기대에 막 이제 개발이 기대하고 이런 감이 있었고 이것들에 대한 기대가 높아져 있는 상황인데 또 과거의 경험이 이분들에게 중첩되잖아요. 거기다가 앞으로의 기대가 더 포함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관심과 이런 것들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는 이제 경기도에 부지사가 세 분 계십니다. 그러니까 나눠져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일부 지사가 하지만 2부 지사는 북쪽 지역을 관리했는데 그것과 별도로 평화부지사를 하나 신설을 했고 평화부지사 밑에 국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평화협력국을. 그래서 대북 북한 남북관계 협력사역은 이제 전반적으로 하고 있고요. 남북교류협력이라든가 이런 얘기들하고 거기에서 경기도 인천 강원도 이런 것과 협력사업도 같이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가서 좀 더 이제 좀 압축을 해서 좀 말씀드리면은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평양하고 서울 사이가 200km밖에 안 됩니다. 여기에 살고 있는 현재 앞으로가 아니라 현재 살고 있는 인구가 3,500만 정도 되는 어마어마한 지역이고 또 아까 뭐 지도에서도 잠깐 보였습니다만은 한강 하구를 통해서 일본과 그다음에 비행기를 통해서 미국과 중국과 이렇게 다 연결되어 있는 그런 어마어마한 지역입니다. 여기가 메가리전이라고 부를 수 있을 정도로 커다란 지역이라서 이 지역의 말하자면 교류 협력을 통한 평화를 지키고 이 부분에서 말하자면 이것들을 모아 힘을 모아낼 수 있다면 우리가 원컨 원하지 않건 한반도는 물론이고 동북아시아에서 가장 중요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핫한 지역이 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경기도는 대략 한 기금을 한 600억 정도 모았었는데요. 그동안에 하나도 안 썼겠지 하고 신정부 들어서 들춰봤더니 벌써 반쯤을 썼더라고요. 그동안에 굉장히 많이 썼던 거죠. 한 300억 정도가 남아있고 300억 정도가 썼을 정도로 굉장히 많은 그동안에 활동 사업을 해왔습니다. 대개 8개 영역에 23개 정도의 꼭지를 가지고 사업들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특징적인 것 중에 하나는 한강 하구와 관련된 사업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육지로 DMZ가 있다면 한강 하구 쪽으로 해서는 이게 이제 물길로 되어 있잖아요. 이 물길들은 과거 여러 지리학자들이 이제 한반도의 자궁이라고 불려질 정도로 생산성이 굉장히 높고 국제교류가 활발한 지역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있어서 할 수 있는 내용들을 많이 정리를 좀 해놨습니다. 오늘 처음 알았는데 서울에서도 이것들을 정리를 했더라고요. 인천에서도 했었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모아지고 한다면 생각보다 쉽게 한강하고와 관련된 이야기들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원장 이제 마무리 말씀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만 좀 더 붙이면 지방정부의 역할들을 중앙정부 입장에서는 그것이 기초가 됐든 광역이 됐든 이 부분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중앙정부를 지방정부를 통제하고 정리하고 이럴 생각보다는 함께 갈 수 있다라고 하는 말하자면 기초에서 부족하면 광역에서 광역부에서 부족하면 정부에서 이렇게 하고 정부는 큰 길과 방향만 가르치는 정도 하면서 할 수 있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이용식 인천연구원 원장님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예. 여기 제 토론문을 보니까 다른 원장들께서 발표하신 것보다 제일 분량이 적어서요. 혹시 되게 성의 없게 한 것처럼 보여서 말씀드리면 그 왜 한 페이지만 하자고 했는데 이걸 이렇게 놔둬가지고 저희만 상대적으로 이렇게
그래서 저 간략히 이제 토론문을 이렇게 압축적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봤고요. 좀 전에 우리 안주 원장께서 그 소위 접경 지역이 갖는 그 지역이 지금의 그 평화 체제 구축이나 평화 정책에서 갖는 의미랄까 뭐 부담 이것이 이 지역 주민들 또는 그 지역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인지 이런 것을 좀 여러 사례를 들어서 이제 아주 강하게 이렇게 강조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인천도 이제 큰 지역으로 치면 경기도 물론 더 넓습니다만 인천이라고 하는 그 광역시에서 단일 그런 광역시로서 이 평화 정책 또는 뭐 이런 그 평화 체제 구축이 갖는 의미라고 하는 것은 그 여기 제가 적었습니다만 뭐 시민의 안정과 경제 활동 보장과 직결되는 그런 의미다 그런 공간이라고 이렇게 표현한 대로 그렇습니다. 뭐 다 기억하시는 것처럼 이 소위 냉전 이후 또는 이게 평화가 정착되지 못해서 일어났던 큰 분쟁들, 전쟁과 같은 상황들 이것이 직접적으로 일어났던 지역이며 또 그렇게 피해를 받았고 그것이 바로 그 생존 또는 뭐 그 여러 경제 활동에 직접 영향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 지역이 이제 그 인천이 평화 정책을 또 평화 체제를 구축해야 된다고 하는 의미에서 인천이 지금 직접적으로 그 체험하면서 대응을 해야 되는 그런 의미를 갖는 것이라는 거죠. 뭐 또 이렇게 역사적으로 보면은 인천이 지금 여러 지금 좀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만 인천의 어떤 위상, 뭐 지정학적이든 좀 전에는 뭐 지사회문화적이라는 표현까지 있었습니다만 인천의 어떤 그런 로케이션의 의미라고 하는 것은 소위 냉전으로 인해서 가장 큰 그 피해를 보는 지역이었다는 것이죠. 뭐 짐작하시겠지만 인천이 갖는 그런 의미라고 하는 것은 이 중국, 북한 이쪽도 넓게는 그 위에 러시아까지 포함하는 지역에서 소위 이런 여러 그 움직임의 중심, 그러니까 어떤 물류, 뭐 소통 이런 거에 중심이 되는 대야만이 그 도시가 제대로 역할하고 또 발전하고 하는 또 제대로 기능하는 그런 도시라는 거죠. 근데 그것이 되지 못해서 냉전 또는 이 평화가 정착되지 못해서 인천이 가졌던 부담이며 여러 도시 문제들 그것이 근원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인천은 지금 현재 이 평화 정책에 대한 문제 또 도시를까 이제 평화 도시를 지향한다고 하면서 그 인천이 그 평화 도시로서의 가져야 될 그 내용들 이런 것들을 이제 정리해 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제가 이렇게 먼저 강조드릴 말씀은 앞서 이제 발제에서도 그렇고 또 여기 각 서울, 경기도를 반영한 그런 원장들께서 이거 토론 내용을 보시면 이 좀 여러 접근이랄까 또 어떤 문제 제기 또 어떤 해결에 대한 그런 시선 이런 것이 좀 차이가 있다고 하는 것을 이제 알았을 거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런 지점이 저는 저희 인천의 입장에서는 그런 지점이 남북 그 정책 교류 협력 이런 관계에서 이런 차이들이 법 제도적으로도 빨리 좀 정리가 돼야 되고 그리고 각 그 자치체 지자체 아직 그 가버먼트가 정부로서의 역할도 하지 못하는 이런 차원이 그게 법적 제도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그런 그 기관의 성격인데 그 지자체가 지금 현재 남북 그 이런 평화의 정책의 시기에서 해야 될 기능과 역할 이런 것들이 이렇게 잘 정책적으로도 좀 정리가 안 돼 있고 그리고 여러 면에서도 그 자기 지역 또는 정부의 입장 그리고 또 그 지역의 어떤 정치적인 역학 관계랄까요? 그거에 의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해석이 달라지고 또 여러 그 정책의 내용들이 이렇게 혼란스럽게 경쟁적으로 되고 있는 이런 것들은
그 좀 여러 차원에서 고민하고 논의하고 하면서 정리가 되어야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그 일단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그런 얘기입니다. 제가 이거 인천의 위상의 역할을 하면서 여기 두 번째 줄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인천은 한강하고와 서해오도 접경을 이루고 있으며 한반도 신경제 구성의 환서해 경제벨트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다. 이거 뭐 많이 이제 이렇게 듣고 이런 표현이죠. 접경 지역이 됐든 아니면 뭐 각 도시들 지금 남북 교류 협력이든 대북 지원이든 이런 도시들의 입장 보면 항상 이 교류에 있어서 자기 도시가 어떻게 중심이고 어떤 역할을 할 것이라고 하는 것들이 거의 유사하게 이렇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인천은 이제 이런 위상과 이상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지정학적 이상을 바탕으로 인천은 평화 프로세스 진전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야 되고 또 과거의 역사며 지금 현재 여러 평화 정치에 관한 의미를 따져볼 때 그런 역할을 담당해야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뭐 앞서 경기도 또 서울에서 말씀하셨지만 저희도 크게 다르지 않게 그 평화 정책을 추진하는 그런 기반 이런 것들을 이제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도 새로 만들었고요. 없었던 건 아닙니다만 새로 만들었고 또 새로 그 평화도시 5개년 계획을 지금 현재 저희 연구원에서 수립 중에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그래서 서해 평화 포럼을 저희가 다음 달에 창립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기도 합니다. 뭐 인천이 그 교류 사업 여기 이제 그 계획으로 적었습니다만 좀 전에 우리 이한주 원장께서도 그 김포 또 강화 교동 이런 지역을 언급하셨는데 인천이 지금 교류 사업 계획에서 그 강화도 교동 지역 이것이 이제 중요한 이런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러 뭐 동질성 회복지대, 생태연결지대, 평화경제 시범지 이런 그런 그 개념 컨셉으로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 정부가 그 선정한 그런 사업에 이어 관련되는 그런 사업들이 그 선정되게 되어 있습니다. 또 인천은 그 남포특별시와 그 특별한 관계를 맺으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고요. 그것이 남포라고 하는 그런 북한의 그런 도시가 인천과 여러모로 위상이 비슷하고 여러 그 내용들을 볼 때 서로 그 교류협력을 통해서 여러 그 이점을 챙길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지금 이런 사업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여기 그 영종도 강화도 개성 평화도로 건설 이것은 일정 부분 지난번에 그 정부의 예타 면제 그런 프로젝트로 지금 채택되기도 한 사업이고요. 그리고 앞서 발제자도 이제 그 산업단지에서 말씀하셨는데 여전히 저희도 그 강화도 교동의 평화산업단지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뭐 이 제가 이렇게 그냥 아주 세세하게 이렇게 적진 않았습니다만 서울연구원에서는 아주 구체적으로 이렇게 적었는데 저희 인천도 그게 있습니다 있긴 근데 여기 말씀드린 대로 저희 한 페이지로 하라고 그래서 지금 안 적었고요. 뭐 그 내용들은 뭐 저희 참고로 저희가 그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와서도 확인할 수 있으니까 좀 보시고 여러 그 코멘트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이 추가 소견이라고 해서 모두에서 말씀드린 그런 내용과 연결되는 그런 얘기인데요. 먼저 이제 뭐 권역 중심의 공동사업이 필요하고 또 여기 지금 발제하신 통일연구원 또 우리 저희 시도연구원의 여러 가지 지금 중앙 지방 차원에서의 그 연구 사업들인 것을 공동으로 하고 또 그래서 시선을 맞추고 여러 그 접근에 대한 그런 이해를 같이 하고 사업을 공동으로 구상해야 되는 그런 공동 연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는 얘기고요. 그러면서 제가 여기 몇 개 그냥 그 문제 제기라고 그래서 생각 또는 방식 이걸 좀 차제 좀 그 전향적으로 좀 바꿔야 되지 않는가라고 하는 차원에서 먼저 이렇게 이런 의무를 제기해봤습니다. 발제자가 계속 강조하신 것 가운데 하나가 이제 분권형 대북 정책은 그 남북 교류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다. 그래서 바텀업이 필요하고 이게 새로운 접근이고 이게 효율적이고 그리고 이게 앞으로
그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그 권력의 그 권력이 바뀌면서 일어나는 그런 단절적이고 하는 것들을 지방정부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그걸 그런 문제를 넘어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과연 그럴까? 인천을 예를 들어도 전혀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이죠. 최근 저희 인천은 그 민선 7기 5, 6, 4, 5, 6, 7 내내 그 시장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면서 전혀 지속 가능하지 않게 남북 교류 사업은 가다가 멈췄다가 조금 크게 갔다가 아예 없어졌다가 심하게 비판했다가 다시 평가했다가 이런 기금도 늘렸다가 거의 없앴다가 지금 다시 만들고 이런 상황입니다. 또 분권적 그 남북 교류 사업은 특별하고 새로운 조건이고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그 바텀업이고 또 새로운 조건이고 해서 그 중앙정부에서는 지금 특화 사업을 발굴해서 여기에 선별적 지원을 하는 것이 이제 핵심이라고 하는 것이 이건 과연 제가 좀 전에 약간의 문제 제기를 했던 것처럼 그런 면에서 이거의 올바른 방향일까? 원장 이제 현재, 마무리 말씀. 예. 저희 지방자치단체는 소위 현재 대북 정책이며 대북 지원에 있어서는 굉장히 애매한 위상이라고 하는 것이죠. 민간도 아니고 정부가 아니고 지금 기대하는 것은 민간 정부나 중앙정부나 민간이 하는 것에 있어서 여러 문제가 되고 한계가 있는 것을 지방자치단체가 나서 이것을 해결해주고 그게 효율적이고 그게 지속 가능하시라고 하다고 하는 것인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러려면 여러 제도적인 정비가 먼저 필요하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각 지역이 갖는 이런 차원의 여러 그 접근에 대해서 이걸 누가 나서 정리할 수는 없지만 이걸 우리가 아주 건설적으로 공론화하는 과정에서 차분하게 정리돼야 될 거라고 해서 제가 아주 냉소적으로 얘기하면 이 최근에 이런 뭐 특화사업 발굴하고 지원하고 하는 것들이 어떤 정치적인 어떤 무슨 수익 모델처럼 돼 있고 이것이 정치력으로 담보되고 하는 이런 상황이 된다면 그리고 좀 우려스러운 상황이 이 최근에 선정된 사업을 보면 이게 무슨 그 균형 발전 사업 같이 이렇게 지역이 어떻게 안 분하는 것처럼 보이라고 한다면 이건 전혀 기본적인 어떤 방침 뜻과도 어긋나고 그리고 이후에 우리가 분권형 그 남북 교류 협력이 갖는 그런 장점 그런 의미 이런 것들이 아주 훼손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가 천천히 고려하고 그리고 잘 논의해서 잘 정리해 가면서 우리가 해 나갔으면 한다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토론문은 짧게 준비하셨지만 말씀은 10분 충분히 넘기게 해주신 것 같습니다. 질문 요지함을 좀 챙겨서 앞으로 전해주시고요. 신종호 박사님께 답변 시간 한 3분 정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실 그 질문이라기보다 좀 좋은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좀 추가 말씀을 간단하게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이제 즉 마지막 이제 우리 인천발전연구원 원장님 말씀하신 것부터 말씀을 좀 먼저 거꾸로부터 드리면 그러니까 분권형 대북 정책, 분권형 대북 교류, 남북 교류 이게 이걸로 인해서 지속 가능성이 담보하느냐의 문제는 뭐를 그게 핵심은 아니고요. 제가 이제 오늘 느낀 거는 뭐냐면 제가 이제 분권형 대북 정책이라는 표현을 한 건 아까 두 분 원장님께서 남북 교류나 다른 방식의 용어가 조금 더 적절한 것 같다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제가 이 부분 말씀을 드리면 저도 이제 고민을 좀 해봤는데요. 맞는 말씀이십니다. 근데 분권형 대북 정책이라는 그것만 놓고 보면 실제로 우리가 대북 정책의 주체는 중앙정부인데 지금까지는 통일부가 모든 걸 다 하려고 했고 책임도 다 하려고 했고 권한도 다 행사하려고 했다라는 게 핵심입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분권형 대북 정책이라는 그 틀을 새롭게 도입을 할 경우에는 통일부 역할이 좀 바뀌게 되고 조금 변화가 생기는데 그 과정에서 지방정부는 어떤 역할을 하느냐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조금 아쉬운 거 이제 처음에는 잘 몰랐는데 토론을 들어보면서 제가 아쉬운 부분은 사실은 제가 분권형 대북 정책이라는 것을 발표를 하기 때문에 토론자 중에 한 분이 통일부나 어떤 국회라든가 법과 제도 그다음에 그거를 결정할 수 있는 분이 좀 토론이 있었다면 아마
조금 더 좋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했고요. 그런 측면에서 제도적, 법적 제도적 지원 기반, 사실 지금 남북교류가 약간 이제 과거 우리가 생각보다 지금 진전이 안 되고 있는 것들이 오히려 기회로 삼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이제 그러면 분권형 대북정책이라는 틀, 통일부가 잘 지원을 해주고, 그 다음에 또 통일부가 어떻게 지원을 해줄까라는 것을 좀 고민을 하다가 말씀을 좀 안 드렸던 부분이 있어서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남북교류와 관련해서 아까 북한을 자주 만나야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 개성에 남북연락사무소가 있단 말이죠. 근데 거기에 많은 인력들이 상주를 하고 있고 북한을 매일 접촉하고 있는데, 거기에 지방정부라든가 민간사회단체라든가 지금 아마 그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의 이해라든가 그 사람들의 요구들을 좀 관철시키고 북측에 설명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개성연락사무소에 가 계셔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게 분권형 대북정책을 실현하는 길인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고, 통일부가 할 일이 하는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사실 우리가 분권형 대북정책 이야기하면서 통일부가 지자체에 해줄 거에 대해서는 사실 논의를 많이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북한의 수요를 계속 알아야 된다라고 하고, 북한의 수요를 좀 파악한 상태에서 우리가 남북교류 사업을 제안해야 된다고 말을 하고 있지만, 광역지자체나 기초지자체에서 대북사업과 관련된 어떤 걸 원하고 있는지 통일부가 이렇게 알아보려고 하고 들으려고 하는 노력이 지금보다 훨씬 좀 많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노력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그런 게 있죠. 과거에 중앙정부 차원에서 성공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정부 차원에서의 성공 사례들이 있습니다. 남북교류 관련돼서 말라리아 방역 같은 경우에는 새 광역 지자체가 다 같이 했어요. 이런 성공 사례들이 있었고, 지금 현재도 하고 있는 성공 사례, 이런 것들을 좀 공유하는 어떤 작업들을 그거를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할 수도 있지만, 그런 자리들을 통일부가 마련하는 것도 분권형 대북정책이라고 하는 이 큰 어떤 원칙과 그 길을, 방향을 좀 이렇게 빨리 실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다섯 분이 질문을 주셨는데요. 지금 시간 관계상 답변을 듣기는 어려울 것 같고, 질문 내용을 제가 소개를 해드리는 걸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성함을 써주시진 않은 분도 계신데요. 서울시 대부분의 자치구에서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를 자체적으로 제정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기초와 광역의 협력 문제를 말씀하신 것 같고요. 그리고 박재곤님께서 주신 의견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의 남북교류협력이 시민과 도민에게 협조와 안내, 동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아마 이것은 시, 도, 의회를 통해서 서로 의견을 조율하고 진행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고요. 그리고 북한이 그 자율성이 없고 당 중앙이 모든 걸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지자체 간 북한과 교류는 어렵지 않는가라는 그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아마 당장은 지금 어렵겠죠. 그러나 중장기적으로는 우리가 준비해 나가야 되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북한이 27개 중앙과 지방급 그 특구를 그 제정을 해서 추진 중입니다. 현재 개장 파업 중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진행은 안 되고 있지만, 이런 북한의 여러 지역의 개발구들을 같이 협력 사업을 준비해 나간다면 북한의 지방과도 교류를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김희대님께서 주신 의견인데, 신한반도 체제를 위한 분권형 대북정책과 지자체 역할에 민간의 사회적 기업과 협동조합으로 좋은 방안을 나누고 교류하면 어떨까요? 사회적 기업들을 만들어서 북한과 교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만들면 지역에도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런 의견이고요. 그리고 이기묘 선생님이 인천시 이용식 원장님께 세 가지 질문을 주셨는데요. 교동평화산업단지 조성 계획에 대해서 매우 구체적인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따가 끝난 다음에 개별적으로 이용식 원장님께 여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이제 다 되었습니다. 지자체의 남북교류협력 사업이라는 것이 지난 9.19 평양 선언에서도 얘기가 됐습니다만, 남북 간에는 상호 호혜와 공영 공리의 원칙에 따라서
즉 상호 호혜가 원칙입니다. 북한에만 이루어서도 안 되고 우리가 우리에게만 이루어서도 안 되고 서로 이익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하자고 남북이 이미 합의했고요. 그리고 지난 14선언 당시 북측 민화협의 우리 측 지자체 부단체장분들께 하신 이야기가 한 이야기가 이러한 사업이 귀축에게도 이익이 됩니까? 이게 북측의 입장입니다. 우리 지역에도 이익이 되는 사업을 해나가는 것이 우리 합의문 정신에도 맞고 또 지역에도 도움이 되는 그런 일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쪼록 1시간 10분 길지 않은 시간입니다만 발표해 주신 신종호 박사님을 비롯해서 세 분 원장님 토론 그리고 좋은 질문을 주신 청중들께 감사드리면서 2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